슬래시 사진 제공 등호 SPS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 셔틀콕의 왕자 이용대가 정글의 법칙에서 예능감을 뽐내며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안길 예정이다. 16일 오후 방송될 SPS 정글의 법칙인 라스트 인도양 이하 정글에서는 후반전 몰디브 생존에 돌입한다. 이에 병만족 역시 새로운 멤버인 조재윤, 정겨운, 이용대, 이유비, B2B 민혁, 유키스준, 모모랜드 연우가 함께한다. 이번 병만족에서 눈에 띄는 멤버는 이용대다. 윙크 하나로 전국 여심을 뒤흔들었던 셔틀콕 왕자로 합류 자체만으로도 이미 정글 에이스로 등극할 거라는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그동안 배드민턴 외길 인생만을 걸어온 이용대에게 정글은 새로운 세상이었다. 정글 입성부터 모든 게 신기하다는 듯 반짝반짝 눈을 빛냈던 이용대는 느닷없이 눈앞에 개가 때로 출현하자 금메달리스트다운 샘솟는 승부욕으로 개 사냥을 시작했다. 이용대는 평소 사용하는 라켓 대신 모자로 개를 때려잡기 시작했고 해변을 코트 삼아 날렵하게 개를 향해 스매싱하는 이용대의 모습에 개드민턴이라는 별칭까지 생겨났다. 과연 스매싱 실력만큼 사냥 역시 성공할 수 있을지, 배드민턴 왕자 이용대의 현란한 스매싱과 예능 매력은 이날 오후 방송될 정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